자, 이제 모의고사 5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낸 시험 문제 자체가 쉬운 시험 문제는 아니고 좀 까다롭게 이제 낸 그런 시험 문제라서 이것만 15개 정도 그 소화시킨다면 이게 저기 본 시험보다 더 어렵게 낸 거예요. 그래서 한 20개 정도는 아주 우습게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. 자, 일단 1번 문제 한번 볼게요. 내장산 국립공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원래는 여기에 영은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어서 처음에는 뭐라 불렀어요? 영은산이라고 불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장사 바로 안내자에다가 감출 장자를 쓴 겁니다. 그래서 그쪽에 산에 들어가게 되면 볼거리가 무궁무진하게 감추어져 있다라는 의미로 바로 내장산이라고 얘기를 하죠. 네, 맞습니다. 자, 그 다음에